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이의 Fresh Out of the Box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벤큐의 조이 제품들인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 제품들을 알아보기 전에 벤큐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볼게요. 벤큐는 2001년 12월에 대만에서 만들어진 컴퓨터 관련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에이서로부터 빠져나온 회사죠. 벤큐,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실 텐데 Bringing Enjoyment and Quality to Life입니다. 즐거움과 품질을 삶에 가져온다고 해요. 그리고 2001년 회사가 처음 만들어진 직후에는 다양한 걸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8종류의 핸드폰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노트북도 만들었었고요. 디지털 카메라도 만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아시아권이나 뭐 유럽 같은 곳에서는 그래도 꽤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2015년 벤큐는 우리만의 특색이 있어야겠다 해서 고르다가 게이밍 업계로 본격 진출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서 야, 이 게이밍 업계로 잘 진출하려면은 어떤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일까 생각을 하다가 기존에 잘 하고 있는 게이밍 회사를 인수할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장을 딱 살펴보는데 막 대중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은 한국에 잘 알려진 미코마우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도 업계에서는 꽤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조이기어라는 회사를 2015년 12월 10일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이름을 바꾸기는 좀 그렇고 이름을 벤큐의 조이로 새로운 게이밍 라인을 내세워서 게이밍 관련 장비들을 판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 이제 벤큐가 잘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2016년에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144Hz 모니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죠. 이에 벤큐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니터 기술을 적극 이용하여서 본격 이 144Hz의 모니터를 잘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뭐 그때부터는 뭐 어디 PC방을 가도 야, 벤큐 모니터 없으면 오버워치 못 하겠더라 라는 반응부터 시작을 해서 이 144Hz의 모니터가 한국에 자리 잡기까지 벤큐라는 브랜드가 최전방에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뭐 오버워치뿐만이 아니라 뭐 롤, 배틀그라운드, 뭐 피파, 카트라이더 등 각종 e스포츠 국제대회에 벤큐 조이 모니터가 공식 경기용 모니터로 선정이 되면서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한국 및 전세계 게이밍 팬들에게 벤큐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벤큐 조이의 제품은 바로 마우스입니다. 얼마 전에 벤큐 회사로부터 마우스와 뭐 키보드를 뭐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 대신 보내준 장비에 대해서 뭐 구독자분들께 소개 좀 해달라 부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콜을 했죠. 그리고 제가 오늘 받은 마우스들을 한번 오픈해보고 소개시켜드린 다음에 제가 받은 10개의 마우스를 시청자분들께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 마지막에 이벤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퀵으로 받은 이 건박스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뜯어보고 아직 받은 그대로 있는데요. 어떤 게 왔나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여기 제가 일주일 전에 퀵으로 받은 박스를 제 방에서 가장 깨끗한 곳에다가 모셔놨습니다. 아직 포장도 안 깐 상태예요. 뽁뽁이도 안 깐 상태죠? 이제부터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뽁뽁이도 까고 안에 뭐가 들어왔나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한번 뽁뽁이를 까볼게요. 이 박스는 제가 다시 돌려드려야 돼서 기스가 나면 안 돼요. 조심스럽게. 야, 조이 여기 무슨 총이 하나 보이고요. 아주 살벌하게 생겼어요. 무슨 007 박스 같은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받은 그 벤큐 건박스를 뽁뽁이를 뜯어내고 오픈을 한번 해봤어요. 마우스가 10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마우스가 10개 정도 들어있고 뭐 FK2부터 뭐 GA13도 보이고요. 다양한 마우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벤큐의 유일한 키보드 셀리타스도 있고요. 야, 이 안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무슨 뭐 다 만져보고 당신 손에 딱 맞는 그립감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마우스를 한번 찾아보래요. 여기 EC라고 되어 있는 마우스가 4개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GA라고 시작하는 마우스가 3개, 그리고 FK라고 하는 마우스가 3개가 있네요.
뭐야.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책상으로 옮겨서 하나씩 리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박스 안에 마우스들과 키보드가 있었는데 마우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마우스들의 스펙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다 옵티컬 센스가 들어갔다고 해요. 광마우스죠. 그리고 DPI도 다 비슷합니다. 다 3200DPI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무게도 85g부터 97g까지 그 범위 안에 모든 마우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마우스라는 거예요. 또한 BenQ 조이 마우스의 특징은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뭐 DPI나 응답 속도 등 마우스 자체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마우스들은 대개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옵션을 세팅할 수가 있는데 BenQ 조이 마우스는 왜 이런 전용 소프트웨어를 가지는 흐름을 쫓아가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기기들이 프로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만든 제품들이니만큼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은 프로들은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쓰는 마우스나 키보드 등의 장비를 뭐 대회장이나 그런 곳으로 자주 옮겨 다니게 되죠. 만약 그 대회장을 가서 컴퓨터를 딱 켰는데 내 마우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은 내 집과 세팅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만약 수치를 조절할 일이 조금 있다면은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이동이 많은 프로게이머들을 고려해서 뭐 굳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제 뇌피셜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걸 보면은 BenQ 조이 기어는 어느 정도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고 조금 보수적인 성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같이 무선 마우스도 많이 생기는 추세에 모든 마우스가 유선인 것도 보면은 그래도 아직 게임 마우스는 무선보다는 유선이 좋지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철학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우스의 라인업별로 좀 더 자세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기 제가 마우스 4개를 가져왔는데요. 순서대로 EC1A, EC1B, EC2A, EC2B죠. 이 A마우스 같은 경우는 휠이 좀 하얗네요. 얘도 좀 하얗고요. 이 A와 B의 차이점은 B제품들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는 PMW3360 센서를 사용한다는 거죠. 무게와 길이, 너비, 높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씩은 다르죠. 이 EC라인의 특징은 오른손잡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오른손에 더 편하게 비대칭 형태의 마우스입니다. 오른손잡이를 위한 마우스이니만큼 아빠 손가락이 위치하는 이 자리에 두 개의 버튼이 있죠. 왼쪽엔 없습니다. 이 버튼이 페이지 앞으로 가기, 페이지 뒤로 가기 버튼인데 LOD, 마우스 센서 바닥 인식 거리와 응답 속도를 조절할 때도 사용이 되는 버튼입니다. 건희님,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뭐 DPI나 LOD나 응답 속도를 어떻게 조절합니까? 하실 텐데 어떤 버튼을 누르면서 연결하냐에 따라서 마우스 세팅이 바뀌어요. 신기하죠? 뭐 예를 들면은 LOD는 오른쪽 클릭하는 버튼과 이 뒤로 가기를 누른 상태에서 이 USB를 PC에 연결하면은 1mm, 이 왼쪽 클릭 버튼과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고 연결하면은 1.5에서 1.8mm, 이 두 개를 다 누르고 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연결을 하면은 1.8mm 이상으로 세팅값이 설정이 됩니다. 응답 속도 또한 비슷한데요. 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연결하면은 1000Hz, 앞으로 가기 버튼을 누르고 연결하면은 500Hz, 두 버튼을 다 누른 상태에서 연결하면은 125Hz로 설정이 됩니다. 무슨 뭐 족보 외우듯이 꽤나 복잡한데 자기 세팅이 있다면은 그것만 딱 외워가지고 대회장에 가면 되겠죠. 근데 이 B로 끝나는 제품들은 이 만원 정도 더 비싸다 보니까 뭐 LOD나 응답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하나 더 추가돼 있고요. 반면 A는 없고요. 여기 DPI만 바꿀 수 있는 버튼만 있죠. 여기 DPI는 이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400, 800, 1600, 3200으로 DPI가 바뀌어요. 저는 가끔씩 이 게임하다가 이 DPI를 바꾸는 버튼을 실수로 누르게 되면은 당황을 하는데 이 제품은 그 버튼이 아래에 있어서 뭐 게임하다 건들 일은 없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없는 대신 자기만의 세팅을 기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죠. 이렇게 넷은 오른손잡이들을 위한 EC라인의 제품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이기도 하죠. 그럼 다음 마우스들 가져올게요. 다음으로 FK 시리즈 마우스 3개를 가져왔어요. 무게, 길이, 넓이, 높이는 다음과 같고요. 순서대로 FK1, FK1 플러스, FK2 제품이에요. 한번 제 느낌을 보면은 마우스가 굉장히 낮은 느낌이 나요. 높이를 보더라도 제일 높이가 낮은 마우스죠. 느낌은 다 똑같네요. EC 계열은 오른손잡이용 마우스였던 것과 대비하여서 이 제품은
양손잡이용 마우스예요. 이 중간에 선을 끄어보면은 좌우가 정확히 대칭이죠. 이 왼손잡이들을 위해서 이 아까 왼쪽에만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도 조그맣게 버튼이 있고요. 이 아까 그 왼쪽 버튼의 넓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머지를 여기다 놓은 것 같아요.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뭐 이 마우스를 써도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뭐 오른손잡이라고 굳이 뭐 안 쓰고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FK 마우스의 특징은 이 손바닥을 대는 마우스의 높이가 아주 낮아요. 이 보시면은 꽤나 낮은 걸 볼 수가 있죠. 뭐 얘네들끼리도 조금씩은 다른데 비슷하네요. 이 높이가 이 40mm 초반이었던 이 C라인과 달리 이 FK2 제품만 해도 36mm로 아주 낮아요.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 물론 뭐 제가 체감할 수는 없지만 가벼운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FK 마우스들은 왼손 혹은 양손잡이들을 위한 마우스이니만큼 이 제어판을 가지 않고도 이 왼쪽 클릭과 오른쪽 클릭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왼쪽 버튼과 휠을 누르고 USB를 연결을 하면은 이 좌우가 바뀐다는 거죠. 또한 다시 돌아가려면은 이 오른쪽 버튼과 휠을 누르고 꼽으면은 다시 오른손잡이들을 위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응답 속도나 DPI 등의 변경은 이시 제품과 동일합니다. 뭐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뭐 누르고 꼽으면 되죠. 뒤에도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이 DPI를 조정하는 버튼이죠. 정확히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FK라인의 마우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ZA 마우스 라인을 가지고 왔어요. 순서대로 GA11, GA12, GA13 제품들이에요. 일단 눈에 띄는 거는 FK 마우스와 같이 정확히 좌우 대칭이죠. 한번 제가 느낌을 살짝 볼게요. GA13이고요. GA12고요. GA12 똑같네요. 버튼도 양쪽에 다 존재를 하고요. 각각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무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아까 FK 마우스들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 마우스들은 FK였습니다 라고 해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 GA 라인이 FK 마우스와 다른 거는 이 뒤에가 볼록하니 솟아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 뒤에 이 손바닥이 닿는 곳이 이렇게 볼록 이 낙타맨키로 솟아 있다는 거죠. 이 손바닥에 더 잘 감기는 모양의 마우스예요. 이걸 뭐 팜그립이라고 하나요? 역시 밑에는 DPI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요. 오, 얘는 그래도 뭔가 손에 착 달라붙는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아무튼 세 라인 중에 높이가 가장 높은 라인인 ZA 라인이었습니다. 이제 마우스 총평을 하기 위해서 각 라인별로 하나씩 가져왔어요. 얘는 EC2B 제품이고요. 얘는 FK1 플러스 제품이고요. 얘는 ZA13 제품입니다. 이 GA13은 다른 마우스들과 비교해 보셨을 때 이 팜 쪽이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죠. 얘네 둘은 대칭이고 얘는 좀 오른손잡이를 위해 비대칭이죠. 얘는 요쪽이 좀 튀어나와 있어요. 이 모든 벤큐 조이 마우스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이 C라인이 가장 인기가 좋은 마우스죠.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EC2 마우스는 스폰이라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프로를 데리고 그 사람한테 최적화가 되어서 만든 마우스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세 개의 라인은 뭐 DPI, 응답 속도, 뭐 대부분의 스펙은 비슷해요. 근데 마우스의 생김새만 조금씩 사람의 손모양에 따라 다르게 나왔죠. 마치 마우스의 모든 세팅은 우리가 정해놨다. 너네는 모양만 보고 편한 걸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비자들은 모양만 보고 자신의 손모양에 맞는 마우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 벤큐의 조이 마우스의 철학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사실 이 ECB 마우스에 들어간 PMW 센서는 비교적 좋은 등급의 센서예요. 최대 DPI도 기본적으로 12,000까지 지원하는 센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이 측에서 3600으로 강제 고정시켜 놨다는 거는 이 조이 측이 마우스를 만들 때 우리가 많은 프로들을 만나봤는데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더라 라고 해놓고 고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또한 마우스 전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고 이 하드웨어적으로 설정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 플러스 또 요즘 뭐 무선 게이밍 마우스가 많이 출시하는 추세인데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게이밍 마우스를 지속적으로 유선 제품으로 유지를 하는 걸 보면은 조우의 철학이 얼마나 확고하고 그 철학이 이 마우스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럼 여기까지
건박스에 담겨져 있는 마우스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아까 건박스에 키보드가 하나 담겨져 있었는데 그놈을 잠깐 가져와 볼게요. 자, 얘는 셀러리타스2라고 하는 무접점 광축 키보드라고 합니다. 마우스의 종류가 엄청 많은 거에 비해서 키보드는 이 셀러리타스2밖에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조위의 유일한 키보드라는 거죠. 이 키보드의 생김새를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10키가 있고요. 그냥 전형적인 일반적인 키보드의 모습이에요. 모두에게 익숙한 타입이죠. 그리고 여기 이 펑션키가 있어가지고 위에 추가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겠죠. 뭐 음소거를 한다거나 소리 줄이기, 키우기, 뭐 음악 일시 중지. 얘는 뭐 키보드의 백라이트를 조절하는 버튼인 듯 보이고요. 그리고 이 4개는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8이라고 나와 있는데 키 입력 반복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반복 속도 조절은 이 키보드가 물론 USB 기반의 키보드지만 옛날에 그 키보드 선 있죠? 그 보라색 그 동그라미 그 PS2라고 하는 젠더인데 이 젠더를 사용해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USB 기반이긴 하지만 앞에 이 PS2 젠더가 달린 게 보이시죠? 얘는 뭐 뺐다 꼈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 PS2 젠더로 꼽으면은 이 키 입력의 반복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한번 USB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요올, 연결하자마자 백라이트가 들어왔어요. 이 빨간색으로 멋있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는 키들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한번 이 키보드 타건을 해볼게요. 제 생애 처음으로 눌러보는 무접점 키보드입니다. 또 제가 또 무접점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아시고 또 이걸 처음 눌러봅니다. 긴장이 좀 되네요. 한번 살짝만 눌러볼게요. 오, 무접점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무접점, 무접점, 무접점 이런 소리가 나네요. 야, 이게 무접점입니까? 경쾌한데요? 이 청축 스위치 같은 이 타격감은 없는데 좀 더 젠틀하고 경쾌한 느낌이 있어요. 야, 이게 무접점입니까? 키보드가 칠맛이 나는데요? 야, 뭔가 당장이라도 이 코딩을 하고 싶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뭐 물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느낌만 그렇다고요. 구독하셨나요? 아무튼 야, 뭔가 그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그 강가를 바라보면서 파스타를 먹는, 아무튼 제 생애 처음 무접점 키보드 타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벤큐 조이기어의 마우스들과 키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제가 이것들을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건박스에 담긴 건 제가 다시 돌려드려야 되고 제가 따로 또 마우스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공지를 드렸죠. 7만 구독자 이벤트를 해서 이 마우스들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우스 중에 하나는 저도 써야죠. 그래도 리뷰 영상 찍었는데 뭐 하나 좀 그래서 제가 편하게 느낀 마우스 하나를 제외하고 9개를 여러분들께 7만 구독자 이벤트로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이벤트 영상을 준비할 테니까 거기다가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독자들에게만 한정되는 이벤트니까 미리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여기까지 벤큐의 조이 마우스 키보드 리뷰였습니다. 프레쉬 아웃 오브 더 박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